공인용품도 팔아요. 항상 들려던 곳이었는데. 예? 그래 맞죠. 반사판인 것 같아요. 친구 아니냐고 진짜로. 아 수골. 아. 네, 저는 제마태고요. 인천공항에 있죠. 왜 인천공항이냐? 또 일본을 가거든요. 저는 일본을 가기 때문에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왔습니다. 사진하는 사람들은 또 촬영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벚꽃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다 챙겨왔어요. 다 전부 카메라죠? 컨텐츠 찍으려고 들고 온 M10, 트라이엘마, 마이크, 360도 카메라, 약권 마이크, 이번에 신제품 R50 챙겨왔고요. 그리고 신제품 R8도 챙겨왔습니다. 써보면서 어떤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왔고요. 그리고 소니 1635 PZ 소니의 3대 렌즈를 뽑으라고 하면 그중 하나로 뽑을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렌즈입니다. 그래서 들고 왔고요. 그래서 한번 찍으려고. 그리고 여기는 반도 카메라 파우치인데 여기는 주미크론 4세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위해서 1인치 카메라 들고 왔고요. 그리고 SD카드 통, 이건 꼭 필수예요. 이거 없으면 다 잃어버리겠더라고요.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DJI 찍고 있는 거 배터리입니다. 이게 게이드인 게 뭐냐면 배터리를 5개까지 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들고 왔고, 이거는 안 치는 걸 알고 있어요. 들어있기 때문에. 네? 아! 사진하는 사람들 3명입니다. 가방에 뭐 들어있죠? 가방에요? 열려있어요. 대박. 네. 70200 구도가 있죠? 아 70200이 들어가있어요. 70200에 FX3의 최고의 가방이라 생각합니다. 디자인도 깔끔하죠. 너무 비싸. 아, 비싸긴 한데 가방은 내구성이 좋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일본 도착했습니다. 아 어제 백신 맞고 너무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자니까 좀 낫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가요. 날 버리고 가지 마. 오 벚꽃 봐. 벚꽃 보세요 지금. 지리는데? 우와. 제가 열심히 카메라 꺼냅니다. 이게 뭐죠? 셀블라드. 와 진짜 들어갔네. 120 맞구나. 이왕 쓰는 거 제대로 된 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진짜 좋다. 이거 하나가 이제 소노타라고. 맞아요 타야 돼요. 아 왜 다 스트랩을 안 쓰지? 네? 왜 다 스트랩을 안 쓰는 거지? 스트랩 안 쓰는 게 간지죠. 까만 쓰는 거네? 70 찍으시게요? 네 제 원툴이 최고의 렌즈라 생각합니다. 1635 파워제트 70인데 경계력 3에서 이너줌 나오면 걔가 최고가 되죠. 걔가 400만 원에도 살 거예요. 400이면 싸네. 400이면 싸네. 제일 싸죠. 아 이거 비싼 애들 사이에서 할 말이 없네요. 크, 맞습니다. 날씨가 좋으면서 안 좋다 오늘. 근데 사진 찍긴 괜찮은 날씨인데요? 네 딱 좋죠. 아 근데 흑백으로는 너무 약한 날씨예요. 아 맞아 컨트가 좀 낮아. 그레이 흑백 싫어하잖아요. 네 저는 블랙 앤 화이트 좀 극한의 대비를 추구하죠. 아 벚꽃도 이쁘다. 뭐냐고 이 사람들. 사진 찍느라 나도 여기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연설을 가리겠는데? 부럽다. 부럽다. 저는 파손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전 둘 다 포기했는데요. 일본 갔죠? 야, 살고 싶다. 아니 언어를 몰라서 문제지. 왜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안 할까요? 영어 했으면 저 여기 그냥 정착했는데. 상륙시켜네? 아니 저 빛 보세요. 왜요? 그냥 그림인데요? 보세요 여러분. 와 진짜 예쁘다 근데 이거 풀떡이 색깔 봐요. 야 이거지. 와 날씨 봐 대박. 모든 짐들이 숙소에 있는 상태였으면 너무 그러니까. 행복했을 것 같아. 가다 버리고 싶은데? 저희는 아오리 라면입니다. 일단 뭐 그냥 왔는데 유명한 것 같아요. 줄이 많이 있네요. 일본 도쿄는 소유라면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소유라면 먹어야 되는데 머리 왜 이래? 이건 밸런스. 이건 좀 짠 거 안 짠 거? 돼지? 밥? 오 돼지요. 면 바꿀 수 있어요.
칼로리레스. 아예 원조로 가요. 아, 오케이. 원조는 안 터치 안 한 거 원조. 저희 치킨 하나 더. 소유 라면입니다. 이게 유주 CEO 라면. 안 나오네. 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계란 보세요. 계란. 국물에 찍어서. 진짜 맛있는데요? 응, 진짜 맛있어. 기다릴만 한데?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지한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는 거 보고. 그러니까 진짜가 첫 번째부터 성공인데? 야, 날씨 어때? 야, 이거지. 아, 진짜 만개했네요, 여기는. 드디어 왔다. 이거 현관 비밀번호 누가 봐도 이거예요. 뭐 달아가지고 1 열렸어요. 아,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거? 진짜 개웃기네, 이거. 완전히 현지 아파트를 빌렸구나, 우리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핑크색 방에 남자 3명이? 근데 침대 있다고 봤는데? 있는데? 아, 이거 열면은 침대 아니에요? 열면 침대네. 이게 침대고 밑에 선물 자. 그니까 침대 하나 있고 소파 있다고 들었는데? 야,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싼 거구나. 아, 이거 쉽지 않은데? 뭐 근데 자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네, 네. 화장실 갈 때 남자 셋인데요. 그래. 아, 욕조도 있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침대하고. 아, 진짜 그냥 일본 원룸이구나. 아니 뭐야, 침대방 있다면서. 그러고요.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아까 열릴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아. 아니 이거를 위에 있어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올려볼까요? 아, 이거 좀. 이거네. 아, 이거네. 야, 이거 지린다. 아니, 노리츠네? 노리츠 스텝 아니야, 이거? 노리츠. 아, 이거 좋은데요? 아니, 현지 스타일 딱인데? 와, 진짜 이쁘다. 와, 경치 지리는데? 아, 지리긴 한다, 여기. 뭐야. 자, 지금 시부야 갑니다. 시부야 하면 뭐죠? 뭐가 있죠? 잘 모르겠네. 교차로? 아, 그렇죠. 아니, 사진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일본어 뭐라 하지? 아다시야 한국어 포토그래퍼 데스. 아따 너 사진을 선택을 보이셨을까? 뭔지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아. 전문적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포토그래퍼인데요, 혹시 사진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사진을 撮ってもい 이ですか? 오, 진짜네? 맞는데? 사진을 撮ってもい 이ですか? 맞는데? 일본은 캔디드 사진이 합법인가요? 아니요. 불법인가요? 뭐 그렇죠. 그럼 허락을 받지 않아야 돼요? 받아야 될 거예요 아마. 너 어차피 한 번 보고 말씀. 아, 라고 오늘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게 마테쇼에서 했거든요, 이거 있네요. 일본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갑자기 팍 찍고 도망치는 사람들. 작가가 있어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일본에서? 네. 근데 그게 컨셉인 거예요? 네. 아니, 오늘 사람 많은데요? 여기 럭시땅이랑 스타벅스가 유명해요. 맞아, 스타벅스 있어요. 저 스타벅스. 근데 이게 하치코 동상. 왠지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 이게 그 하치 그 강아지 그거 아니에요, 영화? 그럴 수도 있어요. 스크램블러 갑시다. 네. 야, 벚꽃 봐라. 시네마틱 보면 맨날 나오는 거기. 네. 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살. 여기 디저트가 진짜 맛있어요. 근데 딱 라떼 한 입 먹을 때 느꼈어. 여기는 디저트가. 자, 여기는 록시탄 카페 삼성입니다. 시부야 거리가 한눈에 보이는데 나무가 다 가리고 있는 그곳이고요. 딸기 소다 같고요. 이거는 스크류바 녹인 맛인데 그거 버전 인데 만원짜리. 이거는 오렌지 아이스티인데 오렌지가 아니라 오렌. 맛이 나나나요고요. 이거는 폴라포 녹인 맛인데 약간 생강 맛이 나.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라떼가 맛이 없다고. 라떼 진짜 더럽게 맛없어요. 아, 시럽을 준 게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같아요. 그냥 물인데요? 라이카로 찍으려고 했는데 7m 넘어요. 아, 최종 거리가 뭐예요? 네, 카페 렌즈가 아니네. 아니, 플리코 어디 있는데요 그냥? 플리코가 뭐지? 모르겠는데.
모두로 없애버린 리코. 아 부럽다. 와. 아 저 LCD 큰 거 좋은 거 같아 진짜. 맞아요 진짜 좋아. 알았다 하지 마스. 자 포토 배틀 끝났습니다. 아 쉽지가 않네요. 아 너무 멋있으신데요. 진짜 간지가 폭발합니다. 아 부럽다. 저렇게 살아야 되나? 땡큐 땡큐 알았다 하지 마스. 땡큐. 저렇게 장발이에 멋있네. 그러니까 멋있다. 그래 오히려 잘생기고 이쁘신 분한테 물어보면은 거기서 해줘요. 어 자신감. 맞아. 그래서 사진 토테모 이 데스까? 라고 물어보면 될 거예요. 토테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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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토테모 이 데스까? 사진 오 토테모 이 데스까? 야 진짜 다시 봐도 이 남자 진짜 멋있다. 와 재밌는데? 네. 다음 주에 오사카 오는데 그때 찍어야겠다. 아 그래. 여기가 메가 돈키. 돈키호텔 메가. 아직 어색한 게.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게 아직도 없어요. 오른쪽에 있잖아요. 반대쪽이잖아요. 네. 여기 우리로 치면은 대형 다이소인가요? 초대형 고급 다이소? 고급 다이소. 아 이모 사진 좀 더 찍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 그러면 여기 말고 좀 더 골목으로 갈까요? 네. 그래서 왼쪽으로 틀까요? 틉시다 왼쪽으로. Actually, we just arrived in Japan today. We're from Korea. Oh really? Yes. Next month? Yes. Oh. Will it be your first time in Korea? Yes, it's my first time in Korea though. Yeah. Is it your first time here as well? No, it's my third time. Oh, you're an artist? Yes, yes. The pictures we took, you'll be sending them probably within this week. Oh, okay, nice. Thank you. It was nice to meet you. Thank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안돼 눕혀서 오케이 그거지. 죄송해요 이거 청소해요. 센터가 워낙 크니까 네, 다 보여요 이게. 근데 놀라운 건 지나가면서 한국어를 못 들어봤어. 오늘 무슨 평일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어요. 있어 일본은 평일을 말해야 돼요. 주말에 하면 여기 한국이거든요. 기다릴까요? 그거 뭐예요? 자 이제 꼬치구이 먹으러 왔습니다. 터리키 완전 본토 식당 기대됩니다. 네, 맛있더라고요. 약간 삼국포차 같은 곳이에요. 전부 다 350엔이에요. 네 그러네요. 완전 본토죠. 살 찍으면 이쁘겠다. 여기서 사진으로 굳이 치자면 약간 유카타 아니면 기모노 입은 펑수 원라이팅 때려버리면 여기서 분위기 있어요. 아 이쁘겠다. 직업병 아니야 직업병. 그러니까 직업병이야. 로케 이쁘네요. 즐기라고요. 이게 즐기는 거지 뭐. 이게 즐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즐기는 거지 뭐. 인정합니다. 와 존맛 됐으네. 아 수고이. 아 수고이 됐으네. 좀 잘 있었어? 잘 있었네. 급작스럽게 늙었어 지금. 역시 포토어택은 사람을 힘들게 하긴 하죠. 좀 빡셌어. 긴장이 풀리니까 지금. 하기 전까지만 해도 핫셀이 뭐니 이게 시간 쫓기면 힘듭니다. 맞아요. 쉽지 않아요. 와 힘들어. 처음에 인물 사진 찍었을 때만 진짜 괜찮아요. 패닝에서 좀 망해가지고. 갈까요 저희? 그럴까요? 네. 이렇게 진짜 많이 먹었는데 10만원 안 넘.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메가 던키. 여기 성인용품도 팔아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아, BTDC에 V플랫 양쪽으로 흰색으로 깔고 밑에 반사판인가? 근데 확실한 건 우선 BTDC랑 V플랫 맞죠? 반사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미친 거 아니냐고 진짜로. 이게 습관 됐어. 네, 그건 맞아. 아,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저도 마태님 그 포토 클래스 하면서 알게 됐는데 클래스가 좋은 게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조명을 찾게 돼요. 맞아. 눈만 보면 캐치 아이 잡고 그냥 얼굴 안 봐. 맞아. 눈 맞아, 우리 안 봐. 눈깔 보고 조명 어떻게 들어갔나 보고. 피부 잘 밀었나. 진짜. 뒤에서 빵 한 번도 안 하네. 그러니까. 아, 우리가 또 먼저 할 거야. 저 이비자에서 그때
4박 5일 동안 택시만 타고 다녔는데 대박 지금 교토에 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가와이래요. 네, 하이. 3 days? 오케이. 아, 이렇게요? 네. 지금이 제일 나쁜 사람.